1973년 7월 1일 시로 승격한 성남시. 4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뒀죠. 그런데 시대 변화에 각종 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 인구수는 94만 명인데요. 관내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이동 인구만 260만에 육박하고 민원인은 넘쳐나는데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이렇게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해결책은 바로 특례시입니다. 성남이 특례시가 되면 혜택도 늘어나고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추가했습니다. 특례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건데요. 단순 거주 인구수가 아닌 재정 자립도나 행정 수요 등이 기준이 된다면 성남 특례시는 당연한 결과죠. 21대 국회에서 특례시법이 꼭 통과되길 바라고요. 성남 특례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